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자 김석철입니다. 저는 현재 코아이젠 회천농협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로 일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전에는 LPG 충전소 운영도 하고 또 위험물 설계도 했었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 이후 수소가 성장산업이 되면서 전업하였습니다. 충전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배관에 누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고요.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충전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해야죠. 우선 출근하면 기계들을 먼저 가동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 영하 40도 정도에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냉각기를 먼저 틀어서 가동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약된 차들이 오면 기계 이상 유무와 압력 등을 확인한 후 충전을 합니다. 퇴근 전에는 가동해 놓은 기계들을 끄고 하루 동안 사용한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일을 할 때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미리 준비하고 긴장을 유지하고 있죠. 아직은 수소자동차를 타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고정적인 편입니다. 또 예약제를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러 오시면 차에 있는 먹을 것도 자주 주고 보세요. 이런 인간적인 부분을 느낄 때 그럴 때가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트럭 같은 건설 장비, 대형차 같은 경우 적재량도 많고 또 장거리를 주행하니까 배터리 전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수소가 맞지 않나?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면 에너지 자립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래가 밝다는 걸 느낄 때? 사실 전업 결심할 때는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위험시설로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물질이에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닌 이상 바로 날아가 버려서 폭발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오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하고 친밀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안전관리자, 얼굴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또 오시면 또 오셨네요 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네요. 그렇게 되려면 믿고 이용하실 수 있게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